여러분 안녕하세요. 언제나 항상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리아 이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바다르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곡으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정말로 유명한 곡입니다.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곡의 작곡가인 바다르체프스카는 폴란드 태생의 여류 작곡가로 23살이라는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정말 비운의 작곡가입니다. 이 작곡가가 18살의 나이에 작곡을 한 곡이 바로 이 소녀의 기도로 처음 이 곡이 나왔을 때 프랑스어로 La Prière du Vierge 소녀의 기도라고 쓴 것이 이 곡의 제목이지요. 이 소녀가 그토록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은 이 곡은 나중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지만 그녀가 살아생전에 남긴 33곡의 소품 중에 현재 들을 수 있는 곡은 오로지 이 소녀의 기도밖에는 없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이 소녀의 기도로 그동안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와 안 좋은 기억들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잠시 이 곡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